또 당의 회모 효율적 지원관리, 회원 영성 향상과 결속 강화, 직무교육 강화와 환경 개선, 대내외 기관의 연합 활동입니다. 네, 교회 성장과 사역,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적극적으로 우리 장로회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흥성회를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 2회 부흥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는 우리 한번 전체 부부가 모여서 부부 세미나를 한번 하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 찬양단 및 중성단 창단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로 전도단 연합활동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당의 회모 효율적 지원관리에서는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서 봉사부서에서 전 장로들이 나는 일이 없어 하는 장로 없이 다 같이 참여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성전 지교회를 또 우리 장로회가 순방하면서 또 협력하고 또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영성 향상과 결속 강화에서는 우리 주일 아침마다 장로님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한 30분 이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또 모든 장로님들이 아침 기도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 부부 송년 축복 예배를 연말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무교육 강화 환경 개선에서는 이제 피택 장로 정규 교육 강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교육을 잘 받아야 장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로 보수 교육, 교회의 봉사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또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자질이 높아지고 또 영성이 강화되어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내외 기관과의 연합 활동에 있어서는 청년 사역에 역점을 두고 교회 중심적인 역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단과의 교류 확대, 초교파적 활동으로 본교회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 장로연합회 행사에 우리 장로님들도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올해 사업 계획을 잘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실천하느냐에는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또 나아가면은 올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 촬영